안녕하세요. 별이 반짝입니다. 오늘은 런던 여행 코스를 준비했습니다. 런던 자연사 박물관은 세계적인 박물관으로 7천만 종에 이르는 생물표본, 화석, 광석 등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로마네스크 양식의 박물관이 아주 아름다워서 런던의 상징적인 건물로도 유명합니다. 켄싱턴 가든스, 켄싱턴 궁전의 정원으로 건설되었으나 이후 공원으로 바뀌어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이드파크, 영국 런던 중심부에 있는 가장 큰 공원 중의 하나이며 런던 왕립공원 중의 하나입니다. 서펜딩 호수를 중심으로 둘로 나뉘어요. 런던 아이, 1999년 영국 항공이 새천년을 기념하여 만든 순수 관람용 건축물로서 밀레니엄 힐이라고도 불립니다. 런던의 템즈 강변에 위치하며 런던 시내의 모습을 관람할 수 있는 런던 아이입니다. 저희가 탑승했을 때는 빅벤이 공사 중이어서 좀 아쉬웠어요. 해리포터 스튜디오, 해리포터 영화 속을 그대로 재현하는 곳으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곳이죠. 미리 예약을 해야만 입장이 가능한 곳입니다. 타워 브릿지, 양 옆으로 솟은 거대한 탑이 있는 우아한 도개교이며 런던 탑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고딕 양식으로 지어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레고스토어로 유명한 이곳은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모두 인기 있는 곳이죠. 유쾌한 직원들이 있어서 더 재미있는 곳입니다. 포토벨로 마켓, 영화 노팅힐로 잘 알려진 런던 최고의 인기 있는 마켓 중 한 곳이에요. 알록달록 파스텔색으로 칠해진 건물들이 로맨틱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런던에는 매일 수많은 뮤지컬 공연이 펼쳐지는데 꼭 한번 보고 가시기를 추천드려요. 지금 영상은 뮤지컬 위키드의 커튼콜 영상입니다. 그럼 모두 즐거운 런던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